처한 광호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유명한 곡이죠. 이선희 씨의 2년이라는 곡을 이제 애드립. 2년을 2년이라는 곡을 이제 애드립 버전으로 연주를 하고 그거에 대한 강의. 그러니까 강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연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 보시기 전에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옆에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저희 네이버 밴드도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 색소폰 학교라고 검색하시면 네이버 밴드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다양한 색소폰 교육 자료들 무료로 받아 가시면서 공부하시면 또 좋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시작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년이라는 곡인데 엄청 유명한 노래죠. 저는 지금 어떤 악보를 보고 있냐면 저 이제 중고급 애드립 악보 모음집이라고 저희 색소폰 학교에서 이제 1권 나왔는데 거기에 수록된 곡입니다. 혹시 이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쪽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약속해요 이 순간이 다 지나고 다시 보게 되는 그날까지 해볼 건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뭘까요? 제일 뭘까요? 약간 이게 약간 이제 뭐라고 할까요? 국악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느낌 있죠? 그 느낌을 살려줄 건데요. 약간 더 눌러주는 그런 느낌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해준다면 훨씬 더 느낌 있고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여기 꾸밈이 어떤 것이 있는가 체크하고 비브라토가 어디 있구나 숨은 내가 어디서 쉬어야 되겠구나 라는 어떤 프레이즈를 정하지 않고 해버리면 재미가 없습니다. 정해주고 약속 부분에 꾸밈이 하나 있구나 하기 전에 앞에 조표 이거는 샵이 하나 붙어있는 곡이네 모든 파에는 파샵을 붙여줘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알고 가면 좋아요. 그 다음에 꾸밈은 이 순간 할 때 간 부분에도 다 지나고 할 때 다 이렇게 연습을 해보고 비브라토 넣는 위치 확인한 다음에 연주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뒤에도 꾸미몽 오케이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그리고 약간 꾸미몽 이런 느낌으로 해주면 더 좋아요. 그럼 요거를 조금 더 움직여보면 이렇게 돼요. 그대 곁에 서서 남은 길을 가리란 걸. 자, 여기 부분에 꾸밈이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내가 꾸밈 연습 살짝 가주면 돼요. 연습을 하고 가면 됩니다. 이런 느낌. 자, 남은 길을 할 때 남에는 그냥 라로 돼 있어요. 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아까 알았죠? 한 마디 안에 앞에 라샵이면 뒤에도 라샵이라는 거. 우리 음악에는 상식입니다. 그 다음에 가리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리란 걸 마디수로 볼게요.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7, 8, 9 자 8마디 끝에 9마디 앞쪽 잘 보세요. 앞에 란이라는 부분은 16분음표로 솔라가 따라 이렇게 돼 있고요. 걸 앞에도 똑같이 16분음표인데 그거는 꾸밈이에요. 요 느낌을 똑같이 하면 완전 촌스러워져요. 어떻게 되냐면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한 거예요. 악보 멜로 그린 거는 똑같이 생겼는데 앞에는 우리 실음이고요. 앞에 뒤에 있는 16분음표 두 개 솔라 이 부분은 꾸밈음이에요. 꾸밈음은 더 짧게 따르담, 파기담, 따리담 이런 느낌 해줘야 돼.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연이 그 다음에
비브라토 더 간을 크게 앞으로도 향하면서 비브라토를 해줘야 돼요. 아래로 와와와와 심는 것보다 더 호흡이 가져야 이 노래는 더 감동적이다 라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자, 여기, 자, 또다시 부분 앞에. 안 돼, 안 돼, 이 느낌이 잘 안 나. 그럼 연습해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잘 보세요. 고달픈 삶의 길에 우리가 예측합니다. 따라 이가다 이렇게 또 예측을 할 수가 있어서 저는 미라미 이렇게 넣었어요. 그죠? 미라미 미솔미 잠시만요. 미솔미가 들어갔네요. 미솔미도 되고 미라미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라미 라고 연주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아, 고달픈 삶의 빠리밤, 요 리듬 생각하셔야 돼요. 레미, 미솔미, 레미, 미솔미. 입으로 먼저 해볼까요? 지금 따라 해볼까요? 시작! 레, 미, 미솔, 미. 어디냐고요? 16마디, 17마디, 18마디. 끝에 19마디 처음. 19마디 처음. 에, 미, 미솔, 미. 미, 미솔, 미. 그 다음에 앞으로 불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싹이다 비브라토. 그 다음에 내가 더 국악풍으로 조금 더 눌러줬다 뗐다 그런 느낌만 딱 해주시면 2년은 완전 멋있는 연주곡이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연주해 주시면 됩니다.
이 책이 필요하신 분들, 중고급 애드립 학부 모음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연락처로 중고급 애드립 학부 모음집 주문합니다 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